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외국의 큰 도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민박이 있어요. 10년 정도 전까지는 저도 한인 민박을 이용했어요.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체코, 스페인, 스코틀랜드의 여러 도시에서 한인 민박에 묵으면서 여행을 했었어요. 한인 민박에서 경험했던 몇 가지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한인 민박은 한국 사람들이 운영을 하지만 조선족 아주머니를 고용하여 요리와 청소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14년 전이었어요. 한 민박에서 조선족 아주머니께서 아침 5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주말도 없이 일을 하시는데 월급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월급과 상관없이 요리, 식사 준비, 손님 맞이를 자신의 집에 손님이 온 것처럼 정성을 다하셨어요. 3년만 쉬지 않고 일하면서 돈을 모으면 중국에 돌아가서 빚도 갚고 가족들과 편안히 지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지금은 평안히 지내고 계시면 좋겠어요. 한인 민박 업소 중에는 숙박업 아니면 숙식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요. 자신들의 영업도 불법이면서 조선족 아주머니들이 불법 체류자니까 월급이 적고 근로 조건이 아주 열악했어요. 두 번째, 이곳 민박에도 조선족 아주머니께서 일을 하시고 계셨는데 이분은 요리, 청소, 예약 업무까지 하셨어요. 주인이 집을 비울 때가 많았어요. 민박 영업은 잘 되고 있었는데 민박 주인이 아주머니의 월급을 몇 달째 미루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예약을 하고 이 민박집에 묵는 여행객들은 한국에서 이미 주인의 한국 계좌로 숙박비를 송금하기 때문에 이 아주머니는 돈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간혹 저처럼 유럽에서 오는 손님 중에 현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돈은 손님들의 식사 재료를 구입할 때 지불해야 하는 경비라서 월급의 목적으로 가져갈 수도 없었어요. 민박 주인 자기도 불법으로 민박 영업을 하면서 아주머니의 월급을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한국의 TV에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치 그 나라에서 잘 나가는 해외 한인처럼요. 직원 월급을 먼저 챙겨주시지 참 나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한국인 아주머니께서 혼자 운영하는 민박집이었는데 남편은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같이 외국에서 살았는데 한국이 그리워서 혼자 귀국하셨다고 했어요. 아주머니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결국 떨어져서 살게 된 거라고 말했어요. 남편의 향수병이 얼마나 컸는지, 아주머니가 한국보다 그곳 생활이 얼마나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떨어져서 사는 경우도 봤어요. 네 번째, 가족이 함께 살면서 부부가 운영하는 민박이었어요. 그 한인 부부에게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아주머니 바람은 이랬어요. 아들이 연애는 현지 여자와 해도 괜찮은데 결혼은 한국 여자와 했으면 좋겠다고요. 서양 여자들은 요리를 잘 하지도 못하지만 하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이 따스한 밥을 제대로 먹고 살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아들이 지금 대략 30살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섯 번째, 민박 홈페이지에 주인 부부가 자신들의 직업을 공개하면서 그런 직업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민박 수준이 높다는데도 홍보하는 민박에서 묵은 적이 있어요. 그 부부는 자신들의 직업에 자부심이 있나 봐요. 그 주인은 손님이 오면 돈을 받기 위해서 얼굴을 내밀고는 손님들과 접촉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식사, 청소, 손님 배웅 모두 조선족 아주머니께서 하셨어요. 그 아주머니는 손님들에게 친절하셨고, 주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이 있는 곳에 오지도 않고, 손님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여섯 번째, 민박집에 손님이 많으면 요리의 양도 많은데, 호박을 한 조각 한 조각 젓가락으로 구워서 양념을 얹는 것을 보았어요. 이 민박은 남자분께서 운영하시는데 예약, 청소, 요리까지 모두 직접 하셨어요. 정성 가득한 음식은 맛도 아주 좋았고요.
친절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유럽인과 결혼하였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외모가 너무 출중하여 손님 중에 아들을 본 사람들은 다들 연예인을 본 것처럼 말했어요. 저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웬만한 영화배우 이상으로 잘생겼고 인상도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법대생이었어요. 지금 30대 중반일 텐데 아주 멋진 신사가 되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갔던 민박업소를 종합해보면 청결 면에서는 한 곳을 제외하고 다른 곳 모두 청결했어요. 음식 면에서는 모두 좋았어요. 친절 면에서는 한 집을 제외한 나머지 집에서는 모두 친절했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